달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이에요. 사장님 지금 이름표 쓰시는데, 제가 혼자서 오늘은 그걸 해갖고, 그 뭐야, 쇼핑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사장님이, 그 손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항상 이게 이름표 쓸 때 사장님한테 여쭤봐요. 사장님, 우리 이거 스토미는 사장님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이요. 작년? 네. 사장님이, 왜요? 이거 화분 털어볼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사장님, 뿌리 깍지가 좀 있어도, 아, 제 것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거리대에서 키우는 애들 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케어를 하는가를 알려드려야지, 없는 것만 골라,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요 스톰이 요거는 진짜 제가 보니까 사장님 얘는 얼굴이 베리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런 애였는지 아까 가서 보니까 삼두 애기들은 약간 얘랑 또 느낌이 다르던데 정말 오래 붙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상에 색감이 네 다른 달보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좀 이게 이런 빛감이 돌아야 되는데 네 좀 늦어요. 아 네. 다른 다육보다 얘가 약간 네. 천천히 네. 이제 가을 되니까 네. 이제 색감 올라. 아하 그렇구나. 너무 예뻐.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제가 넘어가는 다육들도 이번에 와갖고 제가 새로 보는 다육들이 있어요. 색이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요 스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장님 요거 이름 제가 사장님 사갖고 예 네, 이제 쓰고 아 계속 예 요거 나탈리는 사장님 우리 지금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네. 낯선데.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네. 제가 외두만 했어요. 외두만. 외두만 하다가 네. 요번에 예. 네. 모르겠어요. 이게 커팅인지 사장님은 뭐 이게 커팅이면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얘는 사장님 또 키울 때 뭐 따로 뭐 이렇게 특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거든요. 네. 약간의 펄감이 있는 이런 느낌. 제가 생얼 가져와 볼게요. 생얼이요? 아, 그러니까 네. 얼굴 하나. 원대. 아, 얼굴 네. 아, 원래 이제 얼굴 하나 있는 애기들. 자, 그리고 거의 기간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떻게 얘가 크는지 굳혀 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장님도 처음 보고 또 사장님이 그 재배 농장에서 입고를 하실 때에 그분들한테 듣는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께 나눠 드리려고 사장님이 이름표 쓸 때 제가 얼른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애들. 어머.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얼굴이 없어요.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네. 이 얼굴이 없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지금 굳어지면서 얼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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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쁘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그거는 수량이 몇 개 안 돼요. 네. 어머, 뭐. 요, 그니까, 나탈리가 요 얼굴 하나도 생얼도 만 원이지만 지금 제가 요거 삼도 소복하게 소담하게 있는 거 했는데 요거 너무 예뻐요.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분쟁 단가를 네. 내린 거예요. 아, 내린 거예요? 그럼 원래 이 가격 아니고 얼만데요? 원래 좀 더 위죠. 좀 더 위에요? 아유, 네. 말씀하면 안 되나 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 저 요거 어큐트 핑크요 처음 봤어요. 네. 사장님도 요거 처음 보셨어요? 네. 아니, 전에 그 앱을 찾아보니까 그런 애들은 좀 보여요. 아 그러면 굳은 모습이 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뭘 닮았어요? 뭐 왜냐면 지금 모습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거의 이 핑크는 나와요. 아 요 핑크? 네, 이렇게? 핑크처럼.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군생이어가지고 요거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보고 해야지. 어떤 요거? 이거는 얼음 공주 젤리. 그다음에 요거 크림앤 날. 저는 요것도 처음 봤어요. 사장님도 처음 보셨어요? 아, 어떻게? 사장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처음 본 것도 뭐 있어요? 요거 전 진짜 요거 처음 봤거든요. 요것도 처음 봤어요. 네.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번 신상이죠. 네. 전 이 모습은 생전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굳어진 모습을 봐야 되고요. 네. 제가 한 두 달 전에 갔을 때 얘가 그냥 배추처럼 펄했는데 요번에 출하. 그래서 요번에 봤더니만 이렇게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점점 좀 굳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 봄 정도 되면 자기 얼굴이 나올 때나 상상도 안 가요? 어떻게 될지? 아니 나도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뻐요. 근데 사장님이 그래서 이 라인이 네. 더 이제 계절 변화에 따라서 네. 진하게 아~ 네, 색감 변화가 온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름에서 약간 좀 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크리맨, 라임, 어우, 굉장히 예쁘고, 나탈리, 오, 진짜 매력있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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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슈퍼리나. 슈퍼리나, 슈퍼리나, 요거는 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사장님? 네네. 맞죠? 진짜 지저분하게 물든, 저 요 애기 모양이 너무 예뻐서 얘를 했어요. 색감 물드는 모습도 너무 독특하고, 그 다음에 사과꽃은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최고야, 최고. 사실 제가 물든 거 이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또 물든 거 달라고 막 그러시면 어떡하지? 사장님, 저도 이렇게 물든 거 잘 못 봤어요. 진짜요? 아직까지. 네. 아니 뭐 그럼 어떡해? 아니요. 그럼 어떡해? 아유, 이제 네. 오래되면은 네. 이만큼 이제 입장이 쪼그라들면서 네. 상품 자체의 얼굴이 이제 더 이제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굳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색감은 제가 봤을 때 네. 아마 11월, 12월? 12월? 온도 변화차 계속 주다 보면요. 네. 다 나올까? 다른 분들도? 아니요. 작년에는 많이 못 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갖고 색감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색감까지는 많이 못 어머, 봤는데. 어머, 어머, 그러면 얘도, 얘도 그러면 애기는 아닌가 보다. 색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너무 짱짱해.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그리고 저 사장님, 저 요거요. 이렇게 예쁘게 한 거 처음 봤어요. 얘는 더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이제 점점 더 젤리가, 얼굴 모양이 더 젤리가 될 거고요. 네. 예. 이 상품은 너무 크게 안 키우시고 그냥 이렇게 아담하게 그냥 보시는 게. 그러면 분갈이 할 때 얘는 네. 어떻게 할까요? 작은 화분? 아니요, 그냥. 딱 1대1? 이게 지금. 아니요, 저는 살짝만. 살짝? 네, 살짝만 큰 거. 그러면 얘가 5.5니까, 네. 뭐, 한 8cm 분 정도의 분갈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얼굴이 네. 지금 두툼, 다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아마 살짝은 벌어져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굳어지면 이렇게 더 이제 원형처럼 이쁘게 잡히지 아~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크게 키우면. 네. 사장님, 그렇게. 작은 애가 예뻐, 얘는. 얘는, 그러니까는 네. 작게, 좀 작고 네. 아담하게. 네. 근데 요 정도, 그래도 요 정도 포트는 콩분 말고 직경 8cm 정도 되는 미니분에다가. 조금만 큰 거. 조금만 네. 큰 거. 저는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냥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또, 한 요거. 요거, 요거 너무 예뻐요. 하자님 요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촬영하기 전에. 요거 가격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더 있어요. 더 있는 애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요것도 색감 제일 예쁜 걸로, 제가 네. 1등으로 사는 거니까 제일 예쁜 걸로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색깔 예쁜 걸로 달라 하실까봐 지금 저도 걱정돼. 지금 색감 예쁜 게. 네. 어차피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네. 이제 12월, 1월, 2월에서 네. 온도 변화나 이제 해로 이제 그 일사량으로 이제 식물을 이제 누른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큰 얼굴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네, 네. 굳어지면서 색감은 예. 네. 이제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네. 지나면 오래 안 났다 해도 네. 내년에 더 무거워지면 다 알 거니까. 본연의 색깔은, 색감은 나와요. 저, 세인트 루이스 금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루이스 금무지인데요. 저는 세인트 루이스 금이 색감이 진짜 예쁘게 들어온 복륜으로 하나 키워요. 근데 얘가 지금 금무지잖아요. 근데 요 녀석이, 요 녀석 금이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단가 있어요. 그래요? 네. 단가 있고. 제가 키우고 있는 금하고 다른 건가? 완전히 젤리예요. 젤리? 네, 가운데가 아~ 생장점이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네네네.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거보다 더 완전히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생장점 주변에 네. 사이즈가 크지도 않아요. 예. 네. 예. 네. 효만한 거. 제가 엄청 예뻐요. 젤리처럼 그냥 하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네. 제가 요 다육을 왜 그거 했냐면, 제가 요즘에 젤리 다육이가 묵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얘 생장점 주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젤리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저는 세인트루이스도 키우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금도 키우고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너무 예뻐서 요 생장점 주변이 너무 예뻐갖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는 또 처음 키우거든요. 이게 무슨 아까 베리였는데? 얘 무슨 아, 화이어 뭐였는데? 화이어 뭐였습니다. 실루앙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처음 입고 하는 다육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끝을 못 본 다육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배농가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으니까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키우기법 여쭤봐드리고, 여러분들도 구매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같이 이렇게. 요 이름 뭐예요?
파이어볼 쳐라. 파이어볼 쳐라. 근데 사장님, 요거는 저만 모르는 건지 원래 있었던 다육이에요? 파이어볼 쳐라? 예. 그래서 저도 요번에 처음. 아, 사장님도 처음 있고. 이 이제 비슷한. 다른 애들은 많죠. 철화로 돌면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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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맞아요, 맞아요. 특히 저런 이제 프릴 계열의 철화들은 느낌이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색감은 더 들어갈 거예요. 색감은 더 빨갛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요 폴라리아트 군색. 너무 예쁘죠? 사장님, 요거 키우기 법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아마 매니아님들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입꼬지예요, 입꼬지. 자, 입꼬지. 자, 요 폴라리아트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네. 저희도 요즘 잘 안 말라가지고요. 네네네. 물을 조금 제 날짜에 못 주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처졌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네. 예, 빈 공간이 많으니까 네. 살짝 살짝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좀 처진 애들은 살짝 올리셔도 돼요. 근데 물량은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만.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지면서 네. 이 상품도 더 이제 쪼그라들 거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요 폴라리아트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네. 입고한 것 중에. 아직 지금 네. 망가진 아이는. 망가진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왜 선입견이 있는데 요런 애기들 막 잘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들연들 할 때는 좀 떨어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만 지나면 조금만 관리하시면 네. 들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번 타임에 요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무서워갖고 떨어질까봐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그리고 제가 이따가 사장님한테 뭐 여쭤볼 거냐면, 우리 11월 다육이 관리하는 방법, 이따가 제가 사장님 이제 박싱 하시잖아요. 사장님은 박싱, 저는 고르고, 그 다음에 사장님 박싱 하셔야 되고, 저는 갖고 가면 언박싱 하셔야 되는 거 아니지? 언박싱 해야 되는데, 사장님 박싱 하실 때 11월 달 다육이 관리하는 뭐 사장님한테 인터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사장님 박싱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